BMW 차종이 지금 등록된 대수가 39만 대 가까이 됩니다. 근데 그중에서 지금 불난 대수가 38대잖아요. 퍼센티지로 봐서 그렇게 많이 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BMW 편드냐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 아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. 네, 뭐 네, 보도들도. 네. 뭐 BMW 뭐 불나냐 그래서 뭐 네. 현대차도 불나고 뭐 그런 네. 보도들도 있더라고요. 지금 이 BMW는 마치 매일 불난 것처럼 우리가 체감하고 있어요. 그런데 사실은 한 열흘에 한 대 정도 꼴로 불이 나고 있는데 그렇게 느끼는 건 우리가 이 사고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다른 좀 오래된 차라든지 국산차가 불이 나면 아 저거 뭐 오너가 정비를 제대로 안 해서 불이 났겠구나 하고 감안하고 보는데 이 차는 주행거리가 뭐 10만 킬로건 20만 킬로건 간에 독일산 고급차에서 불이 나면 어떡하냐 라고 잣대를 들이대니까 이 차가 더 안 좋게 보이는 거죠. 어떤 뉴스 보니까 그 10만 대당 사고율을 보니까 이 BMW 네. 14배인가 된다고 나와 있던데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다른 차에 비해서 14배 화재가 많이 난다. 근데 그 다른 차라는 게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. 이 숫자가 뭐 왜 이게 나왔지 역산을 해봐도 제가 계산이 안 돼요.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 아니 이렇게 불이 나는 네.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이 팔린 차인데 뭐 다른 데서는 이런 얘기가 뉴스화되는 게 BMW 발표를 따르면 네. 우리나라에서 리콜 대수가 10만 대고 유럽에서는 30여만 대거든요. 그러니까 유럽에서 규모가 더 큰데 왜 유럽에서는 화재가 BMW 화재가 되지 않았느냐 이걸 좀 따져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520D라는 차종이 연예인급의 인기를 받는 가장 많이 팔리는 차종인데 유럽에서는 그냥 평범한 차종 중에 하나거든요. 그러니까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거죠. 디젤 차 같은 경우에는 더 화재 위험이 큰 거죠. 그게 어떻습니까?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의혹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. BMW 차랑 디젤이 아닌데 내 차는 불이 났다.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리콜이 디젤 차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올해 3월에 BMW 가솔린 모델도 25,732대가 리콜이 있었는데요. 디젤 차량과는 상관이 없는 블로바이터라는 부분에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어서 리콜이 됐고요. 그리고 4월에는 또 에어컨 커넥터가 연결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전기적 결함으로 화재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15,802대. 그래서 3월, 4월에만 거의 뭐 4만 대가 넘는 휘발유 차종의 리콜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건 우리가 사실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죠. BMW 측은 EGR,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가 화재 원인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가솔린 차량에 대해서도 화재 나고 있는 거 혹시 리콜 대상을 향후 확대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. 이번 사고에 폭발한 있는 부분은 디젤 차량입니다. EGR 외에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